우리가 합집합, 교집합, 뭐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죠. 요게 인터섹트, 유니언, 익셉트 세 가지입니다. 그죠? 그림 보시면 예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,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요 그림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. 그죠? 인터섹트, 유니언, 마이너스 혹은 익셉트.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요. 보시면은 먼저 유니언 해서 트랙과 앨범이죠. 앨범. 앨범 제목과 트랙의 제목들을 다 합치는 것다. 유니언 올 결과입니다. 그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죠. 그죠? 얘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얘만 해서 그러니까 트랙에 있는 제목들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.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포 올 유니온 캐리가 아니라 트랙 캐리. 자, 이렇게 하면 트랙에 있는 제목들입니다. 그렇죠? 만약에 앨범에 있는 제목들만 하려 한다면 앨범 캐리에서 타이틀 보시면 되겠죠. 그렇죠? 두 개의 합집합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 서로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나? 트랙 이름으로도 쓰이고 앨범 이름으로도 쓰이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 보려면은 그게 이 교집합 인터섹트죠. 교집합 우리나라 말로 교집합이 맞죠. 그래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려면은 리퍼 올 인터섹트 퀘리. 요 You must believe in spring 이 제목 하나가 앨범 제목으로도 쓰이고 타이틀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단 말이죠. 그죠? 그리고 또 except query도 있죠. except query 얘는 그림에서 빼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이게 뭐가 있는지는 막 한번 여러분들 실제 실행식 보시기 바랍니다.